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드는 음악,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이번 사연은 김상일 씨의 사연이고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네요. 6월에 왔던 사연이에요. 그러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관련 노동자 여러분. 지난 1월에 운동화에서 김을 긁어내며 일본을 다녀왔던 김상일입니다. 네. 김상일 씨의 1월달 사연은 그거였죠. 오랜만에 예쁜 신발 신어야지 하고 신발을 꺼내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신발의 그 뒤축이 너무 특이한 느낌을 줘가지고 보니까 점점 부스러져 떨어지고 있었다. 아, 산화돼버린. 예, 예. 김을 긁는 기분을 들게 내면서. 맞아요. 예, 다녀왔다.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게 된 것이라고는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없으므로 일을 하며 생긴 일들을 두 가지 적어보려 합니다. 네. 이 사연을 왜 떨어뜨렸는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흔한 미대생 사연이기 때문에. 너무 흔하여서. 네. 너희보다 힘든 사람들 더 많다. 이런 기준으로. 이 미대생 것들아 이런 거 아니야? 미대생들도 힘든데 네. 당신들만 힘든 거 아니다. 네. 지긋지긋하다 너희의 투정. 네. 그러게 그림 좀 잘 그린다고 미대가 하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건가요? 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못 멈춰? 너의 눈빛에서 대신 억울해하고 있어요 안승준 군이. 네. 자, 저는 에이전시라고 불리는 업계의 디자인 노동자입니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신다는 뜻이죠. 주로 고객사 자체 브랜드의 사이트, 이벤트 사이트 등을 디자인하거나 브랜드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가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보정하는 일들을 하지요. 가르고 물론 그 외에 시키면 뭐든 어쩔 수 없이 흔쾌히 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고객사 뭐 이사님의 돌잔치 이미지라든지 가끔 대기업에서는 그런 요구도 해요. 예. 아, 누구누구 씨고 주임님 뭐 이번에 돌잔치라는데. 아니, 월급 많이 주는데 그 월급 갖다가 정당하게 다른 업체에, 그거 전문 업체에다 문의를 해야지? 근데 핵심은 그거죠. 그 그림 잘 그리지? 약간 이런 느낌. 혹은 뭐, 10분 안에 할 거 아니야. 우리 제가 오늘 보던 사연에, 오늘 소개는 안 해드리는데, 네? 대학교 때 녹차동호회 다녔다고 썼더니, 군대 가서 그 취사병된 분 얘기 있거든요. 거의 그런 수준 아니야. 두 가지가 놀라면 녹차 동호회가 일단 차 동호회. 그러니까 그 차 동호회. 네. 네. 그렇게 특정하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자기소개서에 녹차 이렇게 썼더니 취사병 됐다고. 자, 첫 번째. 네. 네. 그중에서도 이벤트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생긴 일입니다. 네. 4년 전쯤 LG전자의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 당시의 일입니다. 네. 변함없이 도르마무와 닥터 스트레인지가 거래하듯 반복되는 수정과 야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용자의 프로필 페이지를 디자인 중이었습니다. 사용자가 등록할 이름과 사진, 기타 등등이 보여질 페이지였죠. 개발자에게 넘기기 위해 제가 임의로 더미 데이터를 디자인에 얹고 여기서 말하는 더미 데이터라는 건 아마도 네. 그 디자인 예시겠죠? 예시조차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그렇죠. 더미 파일을 왜 올릴 때. 네. 아시겠죠? 저는 더미 파일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때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요파 씨 1회 보면은 네. 더미 파일로 제 그 마이라스성이 들어가,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걸 더미 파일이라고 할까요? 네, 네, 네. 파일 등록을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한 어떤 파일들이죠. 요파 씨 처음 시작할 때 안승준 노래고 내 노래처럼.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시안을 대변하지조차 않는 네네, 디자인의 어떤 스타일을 대변하지조차 않는 수준으로 올려놔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 정다은 씨는 다행히 미대생이 아니라서 네. 저와 비슷한 이해선상에서 듣고 있어요. 네네. 개발자와 기획자에게 메일을 넘기고 퇴근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기획자가 다급하게 카톡이 왔습니다. 대리님 빨리 오셔서 어제 넘긴 페이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뭔 수정이 하룻밤만에 오나요? 고객사에서 데일리 임원 보고에 그 페이지를 껴놓았는데 그 내용의 문제가 점점점 디자인도 아니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 보고용이 아니라 그냥 개발자용인데 왜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개발자에게만 넘겨야 할 디자인을 기획자가 고객사와 공유하겠다고 임의로 넘겨준 것이었고 제가 임의로 넣은 더미 데이터를 바꿔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더미 데이터는 가상의 데이터라 수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그쵸? 제가 아까 설명한 개념이죠. 제가 적은 더미 데이터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고객사의 잦은 수정에 심통이 나서 사용자 이름에 삼성짱. 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많은 부분을 네. 이분의 이런 사연이라면 제가 미대생 이분을 통해서 미대생의 감성을 대변하지 말 걸 그랬어요. 이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삼성 사용자 이름에 삼성짱, 사용자 설명 텍스트엔 삼성전자의 보도 자료를 써놓았거든요. 어차피 내부 공유용이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다른 사람이 볼 것이란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저 PD 수첩 팀하고 네. 요새 그 아실에서 PD 수첩 관련된 방송을 PD 수첩 PD 수첩과 같이 네, 하죠. 맞아요. 네. PD 수첩 팀들하고 차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런 농담을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재밌기는 그거 잘 했다 재밌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오마주죠? 이런 거. 그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겁나. 예, 요파 씨는 안 듣고 계시길 바라요. 저 팀 바쁘거든요. 네.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정신과 시간의 방에 있는 듯한 긴 시간을 이사님 방에서 보내고 나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더미 데이터에 가수 이름과 가사, 소설책 이름과 추천사 등등을 입력하곤 합니다. 네. 두 번째, 얼마 전에 끝난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게 되었군요. 아웃도어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기획자가 정성스럽게 써놓은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투닥투닥 디자인을 하고 투닥투닥 디자인 참 좋아 그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그 단 거 먹을 때 이렇게 꾸덕꾸덕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디자인할 때 투닥투닥 디자인한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제품의 설명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며 마무리하는 작업이었지요. 네. 일이 마무리되어 퇴근할 때쯤 기획자에게 메신저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님, 크크크 죄송합니다만 크크크 페이지 하나만 수정해 주세요. 크크크크크. 네. 네? 왜죠? 제가 제품 설명에 오타를 내놔서요. 크크크크크. 네, 기획자가 오타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자가 제품 설명의 수많은 글 중에 정답은 지금부터 웃고 있어요. 네, 백패킹 아까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했죠. 네, 백패킹을 백퍼킹으로 오타를 내두었고 한글로는 이래요. 백퍼킹 백퍼킹 그러니까 100% 킹이죠. 걔는 진짜 짱이다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사람이다. 어제 소개팅했는데 걔는 백퍼킹이다. 그러니까 그걸 익힐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네, 그니까, 옛날 감성 100%의 남자아이, 뭐, 이런 얘기죠. 네. 읽혔으면 다행이지만, 네. 아마, 백, 버킹이라고 읽혔을 수도 있겠죠. 네. 전 그것도 모르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냥 투닥투닥. 네.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기획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고객사의 컨펌차 디자인을 보낸 것이었지요. 사태를 모르고 디자인을 받아든 고객사 실무자는 임원 보고에 그렇죠 이렇게 일파만파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보도 자료까지 나갔다 네 상상도 하기 싫죠 진짜 좋은 백퍼킹이다 이 가을에 딱 맞는 백퍼킹 이렇게 나가면 이제 보도 자료에 그럼 브랜드명이 됐겠는데요 네 영문도 모른 채 모욕적인 텍스트를 발견한 임원께 모욕을 듣고 숙연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아, 임원들은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누구를 모욕하죠. 돌려주리라. 내가 모욕을 못해서 못하는 줄 아느냐. 기획자와 저는 잦은 야근으로 의식을 놓고 작업하게 되면 본심이 나온다는 것에 동의하고 우리가 이사님 방에서 어떠한 반성을 하였는지에 대한 장문의 사과문과 함께 수정본을 고객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놓고 글을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합시다가 아니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진짜 위협할 때 하는 말이죠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정신 놓고 글을 쓰지 않도록이라고 하고선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에게는 네. 좀 많이 좋은 예인 것 같긴 해요 당장 뭐 이렇게 어떤 디자인을 고치는 실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복보다도 실제로 디자이너가 이제 이런 총 일련의 과정을 그 기획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 이런 류의 실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디자인하고 상관없는 일들이죠, 사실.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는. 이건 전적으로 보고라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꼭 미대생만 겪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파만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